차트는 치수의 길잡이다. 그러면 길잡이지만 재무 분석은 성공 투자의 비밀 지도다입니다. 차트는 시세의 길잡이지만 재무 분석은 성공 투자의 비밀 지도다입니다. 그죠? 성공 투자의 비밀 지도예요. 자, 블루콤. 제가 이걸 못 사게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폭락을 해버렸죠. 대주주 팔고, 그죠? 동생, 아내 팔고, 실적 계속 부진하고, 팔어라, 블루콤. 그죠? 그랬더니, 와, 참, 징그럽게 떨어졌네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무 분석을 안 하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또 사게 되죠. 차트가 뭐예요? 시세 올리니까 차트를 사고, 한도인데 또 건도 막지. 올라가는 데또 건도, 이게 뭐예요? 무섭죠? 안 하잖아요. 뭘안 해요? 이거 성공 지도라 그러는데, 성공 지도. 성공 지도. 뭐가 성공 지도예요? 재무 분석은 성공 투자의 비밀 지도래요. 아, 270억. 116억, 12억. 이야, 실적이 완전 곤두박질 쳐버렸네. 따라서 주가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 왜 그랬어요? 아까 기업의 가치만큼 주가는 따라오게 돼 있다.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주가도 한없이 떨어진 거잖아요. 사람들은 안 보죠.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실적이 이렇게 부진하니까 무슨 일을 벌려요? 자산 가치가 줄어들어, 영업이익도 줄어들어, ROE도 줄어들어, 다 그냥 주가가 못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장 가치, 자산 가치, 그 다음에 수익 가치가 다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나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게 평균 회귀 이론이라는 거예요. 평균 회귀의 원리라는 게 뭐예요? 기업의 가치만큼 주가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이 돈 버는 기업을 돈 버는 기업보다 동업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시뻘건 종목 사지 말라고, 돈 버는 기업 사라 그러면 시뻘건 기업 잘만 간다고 우기다가 깡통 나는 거죠. 그죠? 좋은 기업을 여러분이 샀을 때, 뭐 이런 일이 왜 생겨요? 그죠? 이렇게 내려가다가도, 좋은 기업은 이렇게 내려가다가도 다시 올라가죠. 돈을 못 보니까 얘가 그냥 내리 하락해서 아주 박살 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돈을 잘 가다가 돈을 다시 잘 벌기 시작하면 기왕 놔둘까요? 누가? 기관이나 외국인 돈 많은 사람들이 기왕 있을까요? 안 사주고 못 빼게요. 돈을 잘 버는 게 보이니까, 사면 돈이 된다는 걸 아는데 본인이 안 살까요? 그게 뭐예요? 기업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안 보고 오로지 차트에만 목을 매요. 차트가 엄청나게 부자를 만들어. 왜 그러면 그저 워런 버핏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왜 주식 농부가 그렇게 돈을 많이, 다 차트로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그죠? 어이구, 오래간만에 오셨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트는 시세의 길잡이는 되지만 성공 투자의 비밀 지도는 재무 분석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안 하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차트는 시세의 길잡이다. 그러나 재무 분석은 여러분이 투자 성공의 비밀 지도라는 거예요. 차트를 보지 않고 매매하는 것은 맹인이 지팡이를 잡지 않고 길을 나서는 것 같다. 차트 없이 주식을 사는 것은, 매수하는 것은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지요. 얘가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갈 길을 모르는 거잖아요. 아, 멋진 배가 진짜. 그죠? 나침반 없이 어디를 갈수 있어요? 또 이렇게 멋진 배를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항구에 처박아 놓으면 이 배의 의미가 없잖아요. 왜 수많은 전문가들이나 투자자들이 재무 분석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공 투자의 비밀 지도가 그 안에 숨어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아, 그다음에 그런 거다 필요 없어. 왜? 매일매일 벌어지는 수급이 그냥 수급이 전부야. 수급에 따라 전부 되는 거야. 아,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가 커져야 되잖아요.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 아니, 삼성전자가 그러면 수급이 왜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벌겠으니까 미래를 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돈을 못 벌면 삼성전자 아무도 안 사줘요. 그런데 재무 분석은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차트는 시세의 길잡이지만 재무 분석은 성공 투자의 비밀 지도가 되는 거예요.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투자자는 이런 방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투자에서 월등히 앞설 수 있죠. 투자의 세계에서 당신이 어느 곳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도와 같은 존재다. 하지만 차트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을 익히려면 주가와 거래량이 정상적인 흐름인지 아닌지 파악하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주가 차트를 읽어내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지만 잘 몰라요. 이게 매수할 타이밍인지 매도할 타이밍인지 기업 내용도 괜찮고 업계 선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모양을 형성한 다음 주가가 너무 올라. 일단 매수를 보류하는 게 나은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반드시 차트 공부를 해야 되죠. 차트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세의 길잡이니까. 그럼 주가의 고점과 펀더멘털의 변화를 살펴보면 분기 실적이 적자로 변화하면서 주가가 고점을 알기 위한 차트를 만들고 떨어지더라. 막연히 장기 투자를 고집한다. 막연히 장기 투자를 고집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내가 떨어졌으니까 나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나는 절대로 안 팔아.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을 분석해 보니까 실적이 점점 부진이래. 그럼 여러분 팔아야 되잖아요. 한진중공업을 안 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진중공업 안 팔면 이게 8만 7천 원 가던 게 세상에 안 팔아가지고 이렇게 곤두박질쳤어. 아이고, 끔찍해. 8만 7천 원짜리가 1,100원이야. 깡통난 거잖아요. 시장의 변화를 가져온 게 누구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갈라 그러면 거기에 속하는 장비주들을 빨리 사야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사도 좋으니까. 수익이 더 많이 나니까. 왜 그래요? 장비주가 수익을 더 많이 주거든요. 자, LG유 프로스가 덜 가고 있는데 누가 더 많이 가요? 아이고, 얘는 난리가 났어. 아, 이게 뭐예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가는 거예요? 전문가님, 얘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니, 이렇게 사주는데 계속 나가네? 그죠? 삼통신은 아주 안 가고 있는데, 나만 도망가고 있어, 나만, 얘만. 아, 수익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여러분이 주식을 하는 방법을 알지 않으면 또다시 또 헤매는 거예요.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왔는데 새로운 주도주가 나갈 때한 개도 못 잡아봤어. 그죠? 아, 얘가 왜 나가는 거예요? 사라. 사마 콘덴서. 또살 자리 왔다. 제가 사라. 그랬더니, 아, 벌써 이게 매수. 하여튼 또 올라갔어요. 뭔 일이야? 뭔 일이죠? 뭔 일이 났어요? 자, 오늘은 뭔또 이렇게 난리가 치는 거예요? 템플턴이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라고 목을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해서 제발 전기차 들고 가야 된다. 다 팔아버리고 없어. 다 팔아버리고 주도주 간다 그래도 한 개도 없어. 아니, 얘가 왜 나가는 거야, 이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포스코 캠텍 왜 나가, 이거? 점점 더 나가는데? 전기차 끝났다고요? 누가 그래요? 전기차 끝났다고. 에?
왜 그런 말을 믿어요? 내가 기업이 실적이 꾸준히 간다 그러면 안 팔고 가야 되잖아요. 템플턴이 영원한 테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전기차가 30%를 차지할 거다. 대한민국의 수소차가 지금 수소차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그죠? 전기차는 그럼 안 갈까요? 전기차와 수소차의 단점은 뭐예요?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어요. 차가 싸요. 얘는 비싸요. 근데 이게 기술이 개발되잖아요. 기술치가 얘기해줬죠. 기술 개발이 어디로 갔어요?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던 니켈이 어디서요? 포스코에서 1년 전부터 뭔 일을 벌렸어요? 호주 광산하고 계약을 하고 그거 다 중국으로 넘어갈 건데 호주 광산에서 지분을 우리가 포스코가 아마 5% 이상을 사고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순도 99%? 90%? 니켈을 만들어요. 이거 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에스테 납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전기차는요? 배터리 하나면 다 가잖아요. 아니, 차도 가벼워요. 한번 하면 603km 나가요. 그럼 끝났을까요? 그러니까 템프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영원한 테마니까 들고 가라. 아니, 수소차, 전기차 사면 돈도 싼데? 전 세계가 생산 라인을 전기차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공해?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수소차보다 더 빠르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안 끝났으니까 여러분이 들고 가야 된다. 들고 가야 큰 수익이 난다. 실제로 들고 갔으니까 포스코 캠프에 도대체 돈이 얼마 이거? 에? 이게 다 2017년 2월 달부터 간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게 478로 수백 프로 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안 사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다 버려버렸죠? 다 이격났다고 다 잘라버리고 없죠? 이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더군다나 아마 올 하반기쯤 되면 그래핀 기술이 적용된다 그러면 충전 시간도 굉장히 많이 앞당겨질 겁니다. 요즘에 이제 개발되는 것이 그 아연으로 여러분이 연필심이죠? 그죠? 흑연인가요? 예. 흑연으로다가 연필심을 꿈의 소재, 그래핀 기술로 적용하면 충전 시간이 10분의 1로 줄어든대요. 그러면 전기차가 또 급격하게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왜 팔아요? 연필심을 갖다가 끊임없이 테이프로 붙였다 떨어졌다 붙였다 떨어졌다 하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육각형의 모습을 보여준대요. 육각형의 모습을. 여러분이 진짜 꿀을 갖다가 그릇에다 놓고요. 평평한 그릇에 놓고, 스텐 그릇에 놓고, 찬물을 붓고 계속해서 돌려봐요. 진짜 꿀은 형상 기하학금처럼 똑같이 육각형의 모습을 쫙 벌집을 만들어줘요. 가짜 꿀은요, 안 됩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계속해서 붙였다 뗐다 하면 연필 흑연이 육각형의 모습을 가져간다. 이게 그래핀 기술 적용하는 절 전도율도 전기 전도율도 굉장히 높고요. 구리보다도 뭐몇 배? 자, 이런 것이 이제 그래핀 기술 적용하면 더 빠른 속도로 충전 속도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용량도 가벼워지고요. 전기차 배터리의 용량도 가벼워지고. 그러면 앞으로의 더. 그래서 저는 뭘 사야 되냐? 뭘 사야 되냐? 머리를 어디로 굴려야 될까? 삼성 SDI는 멀리 가겠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투자. 자, 이렇게 멋지게, 그죠? 정말로 주식을, 그죠? 기업이 고점을 찍고 실적도 나빠지면서, 그죠? 이유를 분석하고 실적이 나빠지면 더 나빠질 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걸 바퀴벌레 이론이라고 그래요. 계속 나빠질지 분석하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차트만을 강조하다면 최소한 여러분이 부실을 걸러내질 못해요. 부실을 걸러내야 여러분이 올바른 감자나 깡통에 자유롭게 되고 장기 투자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때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다. 주식을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부족하니까 주가가 바닥에서 100%만 올라도 절대 용기 내서 사지 못하고 잘라버리더라. 아이, 멋있습니다, 배가.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양이엔지. 내가 최초에 추천한 자리가 이 자리인데. 아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 또 사라. 참, 여기다가 추천했습니다. 후배한테. 어떻게 됐죠? 딱 번져놓으니까 잘라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도 그런 분 있나요? 한번 눌러보시죠. 나 주식을 샀는데, 예, 손실 나가지고, 예, 30%, 50% 손실 났다가 번져놓으면 자른다. 나 그랬다. 그런 분은 1번. 나는 번져놓으면 더 산다. 그러시는 분은 2번. 한번 눌러보시죠. 나는 번져놓으면 자른다. 1번. 번져놓으면 더 산다. 2번. 웃고 살자님 잘랐어. 자, 수익숙성님, 복덩여정님은 템플턴 방에서 공부한 사람들이고 웃고 살자님은 공부 안 하신 분이니까 자른다. 참, 아니 생각을 해봐요, 웃고 살자님. 본전이 왔으면 분명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황금열매님 대단하십니다. 자, 그죠? 역시 유료방송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아 이게 뭐요? 번져놓으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럼 더 사야 될 걸 왜 잘라? 그 다음부터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아 더 사면 진짜 더 많이 가잖아요. 근데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 또 오늘 어떻게 나왔나 어제? 어제 뭐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아, 오늘 어떻게 됐나요? 모르겠어요. 안녕 ENG. 아유, 오늘도 또 점핑 또 나갔네. 아유, 참. 아, 템플턴 기가 막히게 사준다. 그죠? 딱 사라. 좋은 일 벌어진다. 참, 벌써 이만큼 나갔네요. 이게 뭐예요, 수익이 벌써요? 예? 어, 샀으니까요. 그죠? 얼마나 갔어요, 벌써? 순식간에, 순식이. 수익이 23%. 어, 템플턴 신고 잘랐나요? 안 자르잖아요. 그럼 과거에 산 사람은 잘랐나요? 안 잘라도 아무 일 없잖아요. 여기서 샀으니까. 무슨 일 있어요? 돈을 계속 벌고 가잖아요. 아,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데. 다 팔고 가서 없이요? 그죠? 아이, 그건 주도주로 써먹었을 때는 그래야죠. 너무 큰 상승이 갔을 때는. 그죠? 그래서 주식을 사면서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치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가치가 너무 고평가됐으면 잘라줘야 되잖아요. 아, 이런 걸 안 자르면 안 되는 거죠. 봐요. 한샘. 아, 주도주로 가서 이게 1800%가, 기 기업의 가치에 1800%가 날아가는데 이걸 안 자르면 바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차트만이 모든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보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갔을까? 왜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1800%가 날아갔을까? 그죠? 그러면 고민을 하고, 이 뒤에서는. 안 사야죠, 무조건. 그죠? 안 사야 되는 겁니다. 아, 진짜 봤더니 계속해서 실적이 나빠지고 있어. 또 발표하는데 또 실적이 나빠. 이번에 또 나왔더니 또 실적이 나빠. 그러면 안 사야 되잖아요. 왜요? 이게 얼마를 나갔는지 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니까, 이게 차트 기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대상승이 나오면 대하락이 나와야 된다. 이게 뭐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잖아요. 1800%가 날아갔으면 1800을 까먹어야지. 그게 이제부터 움직이겠죠. 실적은 또 부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데서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평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죠?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 자기 매수가에 매몰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서 100%뿐이 못 났으니까 내려왔어도 다시 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매수가가 중요한 거 아니라 얘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 얼마에 올라왔느냐, 가치가 얼마나 고평가됐냐는 판단 안 하고 매수가에 매몰되면 나는 100%뿐이 안 나서 더 가야 된다고 붙들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요? 금단비님이 종목을 백화점을 만들어 놨나 보네. 그러니까 수익은 또안 나고. 남들은 수익 났다고 그러는데, 그죠? 왜 그래요? 이게 공부가 안돼 있어서 그래요. 저, 진짜, 그럴까요? 또 이게 뭐죠? 삼천당지야. 제가 7번을 매수했어요. 지금도 안 팔았어요. 얘가 그럼 주도주를 써먹었나요? 주도주 써먹은 건 누구예요? 한미약품이잖아요. 한미약품이 얼마예요? 한미약품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얘가? 11배가 나갔어요. 기업의 가치에 11배가 날라갔다고. 그러니까 지금 못 가잖아요. 한미사이언스는 몇배 갔어요? 20배를 갔어요. 20배가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팔라고 도망가라고 막 난리 친 거예요. 우리 유리원들한테 도망가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아니, 가치에서 20배가 날라가는데 이게 무조건 팔아야지. 뭐볼게뭐 있어요.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1년, 2년, 3년 이상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가치에 비해서 고평가가 나니까, 그죠? 3년 동안 못 가는 거지, 지금도. 더 떨어져야 되겠지, 뭐. 그죠? 셀트리온은 몇배 나갔어요? 셀트리온은요? 16배가 나갔어요. 이게 16배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팔라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 가치에 16배가 나갔는데, 여기 가서 산다고, 셀트리온 더 간다고 여기 가서 사면 어떻게 돼요? 코피 터지는 거죠. 코피 터지는 거예요, 벌써. 1년 이상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안 배우고는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일 헤매는 거예요. 그죠? 자, 또 갈까요? 이게 뭐예요? 유진기업. 펀더멘털이 좋아서, 아, 여기서 우리 이런데 보고, 아, 이거 좋을 것 같다. 아, 다른 건 몰라도 한번 사보죠. 근데 잘 가고 있어요. 그뭐 떨어졌다고 손절해야 되나요? 오늘도 올라갔나 모르겠다. 이게 레미콘 공장인데 잘 가던데 오늘은 떨어졌네요. 그죠?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럼 안 부려. 아니 뭐 떨어지거나 말거나 들고 가면 뭐 무슨 걱정 있어요? 얘가 아 꾸준히 이렇게 가는 기업은요 여러분 안 파는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는 종목을 여러분이 사면 돈이 벌리는 거예요. 급등 나갈 때는 한 번씩 잘라주고요. 갑자기 급등 나갔습니다. 그럼 상 나와서 이상하잖아요. 그럼 잘라야 돼요. 그럼 내려오면 또 사면 되죠. 왜? 이미 차트는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부자가 되는 길. 와, 주가 맨날 흔들린다고. 그죠? 주가가 매일 흔들리 들락날락, 들락날락, 들락날락 흔든다.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가가, 가만히 있어보자. 얘가 어떻게 하고 있나?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면 어떤 일을 벌리죠? 꾸준히 성장하면 주가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면서요. 그잖아요. 그런데 뭐다 이격 나서 다 자르고 뭐 해서 흔들려가지고 잘라버리고 뭐. 아니, 꾸준히 가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계속 돈을 벌고 가는 겁니다. 그럼 부자가 되잖아요. 자, 금단비님이 안 가는 종목을 한번 이따가 해보세요. 왜안 갔는지.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나요? 여기까지 갔나요? 자, 네 번째.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나무를, 숲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무를 봅니다. 그죠? 내가 차트를 본다는 것은 나무를 보는 거잖아요. 캔들을 본다는 것은 나무를 보는 겁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먼저 보라. 그래서 차트를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길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면 이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이면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나무만 보입니다. 그렇죠? 자. 바둑을 두는 사람이 지난번에 난리가 났었던 것이 뭐죠? 우리나라 기사하고 중국의 유명한 커제하고 바둑을 뒀죠. 결정적인 실수를 했죠. 바둑판에 딱 앉아 있는 승부사끼리는 뭐만 보여요? 나무가 나무만 보이죠.
숲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숲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훈수를 두는 사람이거나 해설을 하는 사람은 전면이 다 보이거든요. 왜요? 멀리서 보고, 그죠? 내려다 볼수 있으니까. 막상 여기 두는 사람은 바둑알만 보이는 거예요. 막 계속 바둑, 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건 바둑알만. 그러니까 나무만 보이잖아요. 나무만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하죠. 숲을 보니까, 아, 그래. 꾸준히 가는 기업이네. 안 팔아. 나무만 보니까 올라가서 떨어지면 그냥 두려운 거죠. 멀리 숲을 보니까, 어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네. 안 팔아도 되겠네. 그잖아요. 이게 숲을 보는 방법이잖아요. 주가의 일일 변동이나 단기적인 파동만 보고 투자를 하면 시세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한다. 강물의 잔파도만 보고 배를 노져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만다. 내가 정말 좋은 기업이라는 게 확신이 섰을 때 흔들리지 않고 갈수 있는 추세만 보고, 큰 추세만 보고 간다는 것은 숲을 보는 거고. 자꾸 캔들에서 떨어진 주가 떨어지는 것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나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나무 보니까 지금 나무가 풍풍 자라고 있네. 아, 이렇게 자라면 괜찮네. 아유, 전문가님,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반도체가? 예, 나무가 그냥 순식간에 벌써 이렇게 커졌습니다. 템플턴이 안 사줬을까요? 당연히 추천 나갔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줄 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늘 나갔나 모르겠다. 또자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유 전문가님 살까 안 살까 나갔나 모르겠다. 또 나갔나? 한미 반도체 왜안 나와? 아유 또 나갔네 이런. 아유 쉬지도 않고 가버리네. 그냥 살 걸. 아유 후회된다. 그냥 살 걸. 내 패스. 그냥 살걸. 아, 이게 약올로네 정말. 아, 또 나가버렸네. 지금 뭐야 이거 순식간에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참. 여러분 다 잘라먹느라 바쁘지요? 템플턴의 식구는 그냥 갖고 가느라 바빠. 그죠? 안 파느라 바빠. 커져야 되니까. 아니 그냥 날아서 나무가 지대로 크잖아요. 그죠? 자, 주가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좋으면 바둑알만 보이지. 샀어요? 아이고, 참 멋지십니다. 템플턴만의 공부한 사람은 참 저러네. 자, 이게 바로 마음이 조급하면 며칠간에도 시장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고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리저리 끌려댕기고 주가는 경제 흐름과 돈의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길게 보고 그에 맞대응해서 들고 가면 부자가 되는데, 아유, 나는 그거 못해. 당장 떨어지는데, 전문가님, 이걸 떨어지는데 어떻게 들고 갑니까? 쩔쩔쩔쩔 떨어지는데, 나못 들고 가. 너나 들고 가라. 빨리 잘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것 같아. 망할 것 같아. 망하긴 뭘 망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아니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 올라가 버렸는데 뭐 망해요. 아니 이런 데서 사주나요? 절대 안 사주죠 템플턴이. 그죠? 올라간다 매수해라. 쫙 잘라도 돼? 안 잘라도 돼? 또 들고 가? 또 들고 가? 아, 내려오면 또 사지 뭐. 좋은 종목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돈이 커지잖아요. 이런 데 가서 사주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아직도 몰라요? 그럼 뭘 사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했더니 좋대더라. 하니까 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키운대. 반도체를 뭐 메모리 반도체도 원래 키우지만 그 재고가 늘어나서 10%가 넘었대. 그렇다면 비메모리 반도체 키우겠다. 그럼 얘네들이 가겠네? 템플턴이. 사라. 간다. 매수. 어떻게 해요? 올라가네. 뉴스를 보고 그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전문가님 나 그걸 배우기 위해서 꼭 전문가 와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들어오셨어요. 다른 건 알겠는데, 해석하는 방법을, 저걸 뉴스를 똑같이 듣는데, 해석을 저렇게 빨리 돌아가가지고 주식을 사주더라, 이거예요. 그게 진짜 수익이 크더라, 이거예요. 그 뭔가, 내가 그걸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들으신 분도 있어요.
장기간 쉬었던 주식이, 그죠? 장기간 쉬었던 주식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뭔 일이 벌린다? 박스 돌파. 그죠? 바닥권에서 상승세 중간에 긴 보합세에서 시장이 충분한 시장 에너지가 축적되면 주가가 상승하면서 큰 시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길게 보고 투자해라. 주식시장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아니면 마라톤이다. 10년 동안 주식시장에 공생해 왔어도 주가 상승은 2년 반에서 3년이면 그냥 1000%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시세예요. 그래서 때를 사지 않고 주가를 사는 단기 투자에 목매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투자가 아니라 행운을 바라는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종목은 기업의 가치가 커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 강력 보유하라. 강력 보유했더니 진짜 맛있는 시세가 펑펑 나갑니다. 우와, 저런 일이 벌어졌네. 템플턴 일리언들한테 봐라.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 키운 된다.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따라서 매수해라. 일리언들이, 아유, 사놓으니까 진짜 가잖아요. 풍풍 나가네. 뭔 일이야? 예, 아우디에다가 뭐, 비메모리 반도체 얼마? 예. 삼성전자가 납품 안 된다. 아, 꼭 삼성전자가 납품하면 꼭 삼성전자는 안 사고 꼭 장기주를 사지요. 템플턴이. 왜? 수익이 더 크니까요. 수익이 더 크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 이거 바닥에서 그러면 자, 조자 한번 해보자. 이게 얼마나 간가? 야, 자, 바닥에서 샀는데. 그러면 얘가 56%. 삼성전자. 바닥에서. 그러니까 템플턴이 삼성전자 사지 말고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자, 바닥에서 너 얼마나 하냐? 에? 24%. 그래도 여러분 삼성전자 살 거예요? 제가 뭐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수익을 더 많이 내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여기서 200만 원갈때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삼성전자 사는 게 나을까? 하이닉스 사는 게. 하이닉스 사는 게 100번 낫지. 그 여기 200만 원에 딱 팔아버린 거예요. 40만 원갈때 50대 1이니까 200만 원 팔아서 딱 여기까지 얼마 갔어요? 고점까지 44%. 하이닉스는요? 이게 언제요? 2월 초입니다. 하이닉스 대번에 바꾸더라고요. 아, 삼성전자 200만 원 가서 빨리 바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기 2월 달에 얼마나 갔어요? 77%. 삼성전자 사시는 분은 사시고요. 하이닉스 사자면 하이닉스 사시는 거지. 왜? 돈을 더 벌라고. 너는 부품이 얼마나, 하이닉스 바닥에서 얼마 올라왔냐? 바닥에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되잖아. 너 수익이 30%. 아이, 나는 그러면 한양이엔지 사야 되네. 답이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중소형주가 변동성은 심해도 수익은 대형주보다 많이 준다는 원리잖아요. 변동성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다면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유, 가만히 있어봐. 천기누설을 너무 많이 했나, 이거? 다 가르쳐주나? 다 가르쳐주나요? 자, 멀티캠퍼스 잔파동. 하, 들락날락. 진짜. 약올루지요. 이렇게 갑니다. 기업의 펀더멘털과 실적 변화가 없다면 가치가 커질 때까지 보유하라. 목표가나 손절가에 매몰되지 말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말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흔들어도 들고 가야 된다. 그죠? 오이 솔루션. 주식은 기업의 가치와 기업의 장래를 알리는 펀더멘털의 변화로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 맞지요? 잔파에든 주가에 휘둘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왔을까요? 못 들고 갑니다. 자, 오이 솔루션. 아, 신난다, 정말. 신난다. 왜 이렇게 잘 가냐? 그쵸? 아,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야, 너? 아, 주가는 늘 흔들면서 나를. 그러면 여기 오면 다 팔아요. 그죠? 못 견뎌서.
다 떨어지면 다 팔아요. 아유, 이격 났으니까 이제 조정 들어올 겁니다. 빨리 팔아야 됩니다. 하이, 근데 또 나가. 아유, 또 나가. 아유, 또 잘랐는데 또 나가. 다시 사세요. 못 사.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은데? 그죠? 못 사. 또 올라갔습니다. 또 눌렀어. 아유, 못 사. 또 올라갔어. 어떻게 인지요?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닭이 지붕으로 올라가니까 그냥 개가 눈알만 뒤룩뒤룩 굴리는 거지요, 뭐. 아유, 저놈을 잡아야 되는데. 저놈이 도망가 버렸네, 지붕 꼭대기로. 그죠? 우리 이거 저놈을 잡아야 되는데. 계속 눈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뭐. 아유. 아유, 가만히 있어. 잡아야 되는데. 아유, 어느 틈에 또 도망갔어. 아유, 잡아야 되는데. 또 도망갔어. 여기 오면 이제 그때 이제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사지요. 추격매수로. 이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가다가 깎아주면 사고, 가다가 깎아주면 사고, 얼마나 좋아. 꼭 사는 데 가서 장대양봉 쫓아가서 살라고. 아우성치다가. 깎아주면, 아유, 전문가님, 샀는데, 내가 처음 템플턴 전문가 몰래 그냥 질렀더니 그냥 기계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거야. 그죠? 여기 가서 그냥 장대양봉 그 샀더니 아주 그냥 여기 떨어지면 이제 죽는다고 그러죠. 그죠? 투자는 매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아이고, 전문가님 사라고 알려줘서 샀는데, 아이 올라갔긴데 도대히 얘는 안 사면 큰일 날것 같아. 지난번에 사라고 했는데 안 샀거든. 내려왔어. 아이, 계속, 아유, 잘안 샀다. 근데 넘어가야지 또. 넘어가서 장대양봉은, 아, 이제 멀리 가겠구나. 안 되겠다. 쫓아가서 샀더니 또 내려와. 그러면 이제, 하, 전문가, 참, 이제 전문가가 이제 미워지는 거죠. 그죠? 전문가가 이제 무진장 미워지는 거지. 저 인간이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사가지고 만에 또 떨어졌어. 하, 내가 팔아야 돼. 아,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또 도망가. 전고점 돌파. 야, 도저히 못 참아. 이제 또 사야 돼. 어제 또 댕강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또 사는 거예요, 이제. 아, 더 멀리 가게 생겼네. 이거 넘어가니까 쫓아가서 사는 거지. 쫓아가서 또 내려와. 이런 왼수 같은 종목. 아유, 진짜 내가 사기만 하면 그냥 떨어지네. 저거 내두 번째 사놓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꿈과 이벤트요? 이벤트 저기 해달라 그러세요. 운영자한테. 전화하셔서. 다시 사서 주식머신님이 그랬네. 아이고 참 재밌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왜 팔어? 아이고 참.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뭐가 급해 그렇게. 주식을 사놓고 매일 급해대. 그리고 잘라고 다른 데 가니까 더 보는 게 아니고 또 더 도망가 버리네. 이런 왼수 같은 종목. 아니, 내가 이걸 자르고 다른 거 급해서 급한 종목 빨리 가서 살라고 그랬더니 그놈 샀더니 떨어지고 얘는 더 도망가. 기가 막히죠. 그죠? 주식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득하게 들고 가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남도 아니고 템플턴만 공부하신 분이 저랬네. 참, 소설을 잘 쓰죠, 제가. 왜? 여러분하고 똑같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저도 해봤으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면 돈을 더 벌더라고요. 근데 이걸 못 참아내. 그죠? 감은 조정. 아이고, 내가 사서 쫓아가서 샀어. 안 사면 큰일 날것 같거든. 야, 내일부터 이 상한가 나가면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쫓아가서 사야지. 딱 떨어져. 아유, 괜히 샀어. 괜히 샀어. 아,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서 떨어지니까 이제 속상한데, 아, 어느 틈에 또 장대양봉으로 쭉 올라가 버리네. 전고점을 돌파해버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또 사서 빨리 가서 사야지. 에이, 잘라버리고 다른 안 가니까. 안 가니까 잘랐는데 어떻게 된지 알아요?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저, 그 뭐죠? 디지털 대성. 자, 너무 재밌잖아요. 디지털 대성. 제가 여기서 세 번을 사줬어요. 우리 여기 유리원도 와 계시니까. 사주고 더 사라 사라 계속 세 샀어요. 아, 떨어져서 올라 여기도 아마 또 사줬을 거예요. 안 가잖아요. 여기는 사줬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확실해요. 안 가잖아요. 에이 종목 가지도 않은 씨. 거기다가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 이제. 에이 왼수 같은 종목 가지도 않은 거 잘라버려야지. 잘라버렸지 뭐. 더 급하잖아. 그죠? 주식머신이 있든 다른 게더 급해.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죠? 급하잖아, 이거, 자르고. 다른 데 가서 빨리 가는 종목을 사야지. 샀는데, 아, 이놈이 세상에. 2개월 딱반 지나서부터 이게 뭡니까, 이게.
그잖아요. 이건 못 참으니까. 못 참으니까 이거를 못 먹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이 대박 먹어버리잖아요. 100% 그냥 순식간에. 그러면 이건 누운 것만큼 그 보는데, 이걸 못 참지. 사람이 다 누구나 똑같아요. 그죠? 참아냈으면, 아니, 좋은 기업이라 괜찮다. 들고 가봐라. 그럼 쫙, 우와, 대박이죠. 근데 이걸 못 참아서 못 먹는 거예요. 에이, 가지도 않는 종목 추천해서. 더 떨어져. 손절해야 되나요?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나요? 아, 좋은 기업인데 들고 가시죠. 괜찮아요. 아이씨, 저걸 진짜 갖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저거. 그죠? 갖고 가야 돼, 말아야 돼, 팔아야 돼. 전문가 얘기하는데 지금 이상해. 에이, 가지도 않는 종목에 잘라버려. 그랬더니 쫙 올라. 아휴, 괜히 잘랐어. 이제 후회되는 거죠. 이게 뭐 수두하게 뭐, 무진장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종목 포트를 담았으면 저는 잘 만지작거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만지작거리면 좋은 수익 줄 때, 그게 순환매가 돌아오는 거예요. 순환매가. 재밌죠? 자, 그런데 이때 이런 거 사.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감자한 기업을 상 나간다고 쫓아가. 이거 부실 기업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사는 거예요. 그때 또 너한테 또다 부추겨. 템플턴만 아는 호재가 있다. 이거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러면 여기서 가서 그냥 또 질러.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됐어요? 기업이 부실로 인해 감자 경력이 있는 기업이 상한가에 현혹돼서 뒤에 가서 어떻게 상더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샀다가 그냥 또 펀더멘털이 나쁜 기업이니까 재차 어려움을 또 겪으니까 어떻게 감자, 뜨거운 감자탕 먹고 그러다가 상장 폐지 되겠지. 이 망하는 기업이에요. 망하는 기업을 왜 들어가야 되냐고. 부실 기업일수록 자주 이름을 바꾸고 자주 상한가를 주는 거예요. 좋은 기업은 상한가를 잘안 줘요. 투자자 자신이 이걸 기억하려면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를 봐야 되잖아요. 과거를 안 본다니까요. 과거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과거는 과거가 어땠는데? 과거가, 아유, 감자 했던 기업이네. 감자 또 했네. 아주 그냥 감자를 밥 먹듯이 한 기업이네. 감자, 봐봐요. 감자를 밥 먹, 감자, 또 어딨냐? 감자, 감자가 도대체 몇 개야? 개미들 다 죽, 감자, 감자. 개미들 다 죽인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을 울리면서. 그럼 왜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추천해도 이런 건안 사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보나 한 번만 봐도 템플턴이 뭐예요? 가치주라는 게 뭐예요? 성장 가치, 수익 가치, 자산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사라. 성장, 수익 가치 꽝, 성장 가치 꽝, 자산 가치 꽝. 그럼 어떻게요? 전부 꽝꽝꽝 그러는데 사잖아요. 추천하면 또 사지요. 왜 추천할까요? 상 때문에. 상 나가는 걸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상 나가는 걸 좋아하니까 추천해 줄거 아니야. 야, 바닥이 왔으니까 뭐 조만간 상 나올 거야. 사다 상한번 나오면 또 뒤따 자랑하지, 또. 사람들. 아, 상 먹었습니다. 상 먹었다가 감자 당하니까 깡통 나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사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 먹지 말고. 정말 좋은 기업을 사서 동업해라. 부자 되고 싶다면. 이게 뭐예요? 스튜디오 썸머? 뭐 하는 기업이에요, 이거? 행남작이잖아요. 이름을 이렇게 잘 바꿔요. 기업이 부실한 기업일수록 자주 이름을 바꿔 여러분을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하면 안 되니까. 그잖아요. 경공모? 아, 그거 기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인선으로 바꿔야지. 개인 투자자를 모두 울려놓고 감자로 깡통 낸 종목이에요. 10대 1 감자. 아이, 끔찍해. 기업 분석 없이 절대로 투자하지 마라. 누가 그래요? 벤저민 그램이 그러잖아요. 망하지 않는 행복한 투자라고 해서는 반드시 분석하라. 이 그러면서 스튜디오 썸머가 뭐돈좀 보나? 이뭐 하는 기업이야? 이름이 왜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참, 스튜디오 썸머? 아니, 너뭐 하는 기업이냐? 아유, 관리 종목 넘어가네. 그니까 감자를 주잖아요. 부실이니까. 뜨거운 감자탕. 행남 자기.
행남사, 그러다가 또다시 스튜디오 썸머. 아주 이름 그냥 계속 바꿔. 이거 그냥 또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깡통. 돈 버냐? 못 번다. 안 산다. 이거 얼마나 좋아. 돈 버냐? 못 번다. 나는 안 산다. 다 깡통 나는 종목이잖아. 이름도 잘 바꿔. 그죠? 툭 하면. 못난 기업들이 이름은 또 그렇게 잘 바꿔. 그죠? 그냥 여러분 사지 말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너. 예. 행남사. 원래 이름은 행남자기. 행남사. 이전엔 또 스튜디오 썸머. 아주 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안 사. 너나 사라. 아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이거 먹으려다 여러분이 깡통 나는 거예요. 다. 이거 먹으려다. 좋은 기업은 이렇게 안 가잖아요. 아니, 뭐. 아, 유나이트 제약이 이렇게 갑니까? 물론 기업이 성장할 때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상 나갈 때는 되도록이면 사지 마시고, 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때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상 나가더라도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지역 기업을 상 나가는 종목을 사더라도 저는 말리질 않아요. 기업이 부실한 종목을 상 나가는 걸 좋아하면 그건 패가 망신이에요. 템플턴이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경험 없이 얘기하는 건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사는 건 상이 나가더라도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반드시 가려는 거예요. 기업 분석 없는 상은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만져서 깡통할 가능성이 높지만 진짜 좋은 종목이 상 나가면 여러분은 깡통을 안 만들어요. 그걸 꼭 기억하려는 거예요. 아, 이거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신에게 그래서 알맞는 가장 투자 방법을 개발하려는 거예요. 주식 투자의 원칙이나 요령을 모두 실천할 수 있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죠. 그러나 시세의 멍인이라도 그와 같은 투자 원칙을 100%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자기의 성격이나 습관성 등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방법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템플턴은 그래서 우리 유료원들을 위해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템플턴의 투자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없이 수익 없으므로 돈을 벌려면 리스크를 걸어라. 두 번째, 업종 사이클을 이해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주도주에 투자하라. 세 번째, 주도주를 알면 집중 투자하라. 네 번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소공포증을 버리고 주봉을 보면서 장기 보유하라. 다섯 번째,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철칙처럼 여겨라. 여섯 번째, 돈이 필요하다면 손실 난 종목을 자르고 수익 난 종목을 키워라. 일곱 번째, 하락하는 종목에 물타기 하지 말고 상승하는 종목에 피라미딩 하라. 여덟 번째, 차트상 정배열 종목에 투자하라. 아홉 번째, 기업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꾸준히 실적 개선을 모니터링 하라. 열 번째, 가치가 커지는 종목은 인내와 배짱을 부리라 그 말이에요. 템플턴의 주식 투자 10계명입니다. 여러분이 효과적인 선택 과정이라든지 위험 관리라든지 이런 두 가지 사항을 잘 지키는 극기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돈을 벌 거예요. 잘못된 투자 원칙과 투자 방식은 초라한 실적을 낳지만 좋은 투자 원칙과 투자 방식은 여러분의 훌륭한 투자 실적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강점이 될 때까지 계속 훈련하고 단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면 시간과 노력을 여러분한테 뭐래요? 보답을 오는 거지. 보상이 오는 거잖아요. 보상. 내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생 전문가의 노예가 돼야 되죠. 오늘도 전문가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그냥 목숨 걸고 거기 가서 그냥 공부를 하면 노예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홀로서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강의하는 것도 여러분이 홀로서기 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원칙 없는 투자인은 토대 없는 모래성이에요. 맞나요? 지금 멋지게 됐죠, 진짜. 물만 한번 보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갖고 멋있게 샀어요, 만들었어요. 물만 부으면 이건 다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약점이 강점이 될 때까지 계속 단련하라. 단련하라. 그런가요? 단련해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이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골프를 끊임없이 훈련을 거쳐야 되고, 주식을 잘하려면 주식을 공부를 해야 되고, 바둑을 잘하려면 바둑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돈만 바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련을 했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죠? 템플턴이 과거에 공부 한 개도 안 했고 주식을 했으니까 당연히 까먹을 수밖에 없죠. 공부를 해보니까 아 정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겠죠. 주식은 공부 없는 모래성이 되는 거예요. 공부 없으면 결국은 모래성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능력이 안 되니까 맨 부실 종목만 있다 깡통 나는 거예요. 부실 종목인지도 몰라요. 수많은 지금 증권방송에서 부실 종목을 막 추천해요. 차트로 갈 것 같다고 전부 추천해요. 어떤 분이 우리 의료원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열세 종목을 들어왔는데 전부 부실 종목만 사갖고 온 거예요. 열세 종목을 딱 달랑 사갖고 들어왔는데 여의도에 있는 무슨 방송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물론 운 좋아서 급등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위험하다는 거죠. 동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종목들을 사면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니까 골프를 잘했으면 아 손흥민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죽기 살기로 했으니까 지금 돈을 얼마를 봅니까? 여러분이 돈을 열심히 공부하면 이렇게 훈련을 거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자산가가 되는 거잖아요.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자산가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훈련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내가 자산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죠? 단순 노동에 그야말로 그죠? 나는 능력이 없어서 오늘도 나가서 몸으로 때우는 환경 미화원이 돈을 날 가치가 거기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하면 훨씬 더 높은 가치에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어떤 훈련 가면 더 높은 가치가 돼서 더 높은 자산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부와 훈련을 거쳐야 큰 자산가가 되고 큰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된다면 그건 우연히 로또 복권 당첨뿐이 없어요. 그죠? 자, 종목을 보니까 쌍용량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사줬어요. 유료원, 아니 우리 후배를 사줬어요. 대번에 뭐죠? 떨어지니까요. 떨어질 땐 잘 참아요. 본전을 찾아야 되니까. 참 신기하게도 잘 참아요. 들고 있니? 그랬더니 예, 들고 있습니다. 안 팔았냐? 예, 안 팔았어요. 아, 전 떨어지는 건 잘 참아요. 대번에 여기서 본전이 딱 되니까 뭐. 느낌에 제가 팔았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지. 이걸 참느라 고생했다. 본전 찾았지. 이제부터 좋은 일 벌어진대. 대번에 잘라버립니다. 씨, 얼마까지 갔어요. 더 사야 돼. 제가 올라갈 때 그랬어요. 더 사라, 제발. 그런데 본전 딱 오자마자 잘라버려요. 아, 주식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주식 얘기해주면 안 되겠구나. 아, 모르는 사람은 주식 얘기를 해주면 본전만 오면 자르고 손실나면 10%에 손절해버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요. 아니, 이게 가는데, 그죠? 떨어졌잖아요. 그 이건 잘 참아요. 딱 본전이 오니까 내가 올라가서 가려고 그러잖아요. 더 사라고 그랬거든요. 더 사라고 그랬더니 대꾸가 없어요. 답변이 없어요. 그러더니 딱 본전 오니까 너 잘랐지? 그랬더니 잘랐대요. 이 기다린 거 지루하니까. 가만히 들고 가.
좋은 일이 벌어져. 인걸 잘랐지 있나? 아유, 지금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 수익이에요? 가만히 그냥 저축해놨다 그러면 이게 115%야. 그러면 자기가 산 가격에서 115%면 아, 은행보다 뭐 얼마를 벌어주는 거예요? 은행 갖다 넣어봤자 그건 뭐, 그죠? 돈 100만 원 넣어봤자 몇 프로 벌어주는 거예요? 아, 뭐 5%씩 벌어준다 그래도 뭐, 예, 5만 원씩 10만 원뿐이 더 돼요. 근데 100만 원이 115만 원 벌어주는데 왜 그런 짓을 해요? 아, 떨어져도 그냥 참았고 있으면 115%. 여기 상락갔을 때 잘랐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냥 본전 오니까 댕강 잘라버리고. 그래서 아, 주식을 모르는 사람은 주식을 가르쳐주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또 한 번 느낀 거예요. 못 들고 와서 본전 딱 오면 잘라버리고. 더 가려고 그러면 사야 되는데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저, 그죠? 자, 대중이 가는 반대길에 꽃길이 있다. 이게 뭐예요? 역발상이잖아요. 주가는 만인이 합창하면 거꾸로 가는 거. 모두가 사라고 할 때 매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낙관론자가 득세하면 상처에 가깝고 비관론자가 득세하면 바닥에 가깝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군중 속에 있을 때 안도감을 느끼고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막 그래서 데모크레이션이 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모두가 합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 죽이는 건 간단해요. 매스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대중들이 휩쓸리는 거잖아요. 그런 문매를 주죠. 매스컴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영향력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템플턴이 매스컴에다 광고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될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줘요. 안 하죠, 근데. 신문 광고, 뭐 TV 광고 막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1억만 들고서 광고를 때리기 시작하면 템플턴 무지무지 뜰 거예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저희 아이가 매장에 가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TV가 MBC TV 광고 한번 딱 나갔더니 그 다음날, 다음날 주말에 토요일날 난리가 났대요. 어떻게 그랬는데 평소에 몇백만 원뿐이 못 팔던 것을 하루에 4천을 올리더래요. 밥을 못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뭐 손님들이 막 뭐 밀고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래요. 이게 바로 매스컴의 광고 효과예요. 템플턴도 광고 팡팡 해버릴까요? 무진장 광고 때려버릴까요? 신문이고 뭐고 그냥. 그죠? 티비고 뭐 그냥 광고. 아, TV도 돈만 주면 광고할 수 있어요. 3천만 원만 주면 광고 TV 나가서 광고하고. 그죠? 뉴스, 신문 뭐 무진장 광고 때릴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중에 휩쓸리면 여러분도 주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 대중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여러분 고독하지요. 대중과 다르게 생각하고 생각을 실천에 옮기려면 큰 지혜와 고독한 용기가 또 필요하잖아요. 남들이 가는 길과 반대로 가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각오와 인내심이 동시에 필요하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죠? 이건 뭐라 그랬어요? 지수를 예측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본다면 하루하루 등락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남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종목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투자 철학을 꿋꿋이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은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움직일 때는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잘 판단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전문가한테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팔아야 되나요?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죠. 날마다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거 뭐, 그죠? 아, 전문가니 그냥 들고 가봐요.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아, 이게 또 다 올라가 버렸네. 아, 이게 뭐예요? 떨어진다고 그냥. 아유, 전문가님, 자를까요?
이것만 떨어져도 불안해요. 그죠?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죠? 이게 바로 군중 심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일이에요? 예상, 그죠? 투자해서 실패하면 내가 사면 상투고, 내가 팔면 바닥이라는 나쁜 주문을 스스로에게 주입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비관주의는 무슨 얘기예요? 역발상 투자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군중 속에 있을 때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서 데모를 할 때 보면 데모에 들어가 있는 군중은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본인이 화장실에 가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선동자의 말에 휘둘려서 내가 고독한 군중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20대에 들어갔다가 그죠? 뭐 김씨가 뭐 10,000원짜리 뭐 어떻게 뭐 그 10,000원 그 올려야 되니까 아닙니까? 10,000원도 월급 안 주면 되겠습니까? 지가 사장 한번 해보라 그래. 사장도 안 해보면서 말이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가 사장을 해보고 기업을 뭐죠? 장사를 해봤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기의 가치가 높아져서 자기는 자산가가 되니까 이제 앞이야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고독한 군중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대중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려면 지혜와 고독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그랬나요? 이번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제가 우리한테 그러면 그 어떤 전문가도 블랙스완이 온다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블랙스완은 1년에 두 번씩 또 옵니다. 그럼 지금 올라간다고 안 온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또 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대중이 휩쓸리지 않고 지수가 폭락한다고 파생상품 하락 배팅을 해서 큰 손실이 났더라고요. 그냥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어요. 하락을 다 마쳤다고 자랑하다가 그죠? 여기서 또 하락 폭락한다고 어떻게 했어요? 하락 배팅으로 한 파생상품 산 사람들은 막 손실이 뭐 5천만 원 손실 났니 몇 천만 원 손실 났니 난리가 났어요. 참 이게 뭐예요 다. 그런 예측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좋은 종목을 사서 들고 가려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으면. 그걸 다 마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래요? 100명의 전문가를 끌어다 놓고 예측을 하면 마지막에 한 사람은 남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못 맞힌다는 얘기잖아요. 우연히 맞힌다고 해서 그게 맨날 정답일까요? 3,000포인트 간다고 얘기한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아니 뭐 장기적으로 3,000포인트 아니면 뭔 10,000포인트는 안 가나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얼마 간다는 말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게 바로 선동이잖아요. 이거 얼마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그냥 그다가도 몰빵을 해버려. 얼마 가는 거, 그죠? 얼마 간다는 걸 알면 아 점쟁이를 하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아, 뭐 장기적으로 10년 후에 갈 수도 있고 20년 후에 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건 너무 현인 하지 말고 좋은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축하라는 거예요. 시장 예측하지 말고. 에? 사람의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바닥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좋은 주식은 사라. 많이 떨어졌으니까. 왜 그랬냐? 증권맨이 10억을 날렸다고 자살했잖아요. 그죠? 저렇게 피를 보면 증권은 꼭 바닥을 잡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여의도에서 어떤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던 사람이 자산을 퐁딱 다 날려버렸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17년 동안의 저점을 잡았는데 쉽게 깨트리면 기관들이 안 사줄까요? 계속해서 사주지요. 왜요?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 저게 바닥을 잡겠구나. 추측을 해보는 거죠. 추측을 해보는 거지. 이것이 100% 맞는다.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측에는 따라다니지 말고 내가 어떤 좋은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될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해도 주도주는 갑니다.
그죠? 시장이, 지난번에도 계속 보여줬죠. 볼까요? 시장이 폭락해도 지수가 001이. 여러분, 보세요. 001이, 아니, 이게 2000, 예? 이렇게 못갈 때, 2013, 14, 이렇게 못갈 때, 한샘이 얼마나 날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샘이, 여기서부터 2013년부터 이렇게 1800%가 날아가는 동안, 지수는 뭘 했나 보세요. 2013년부터 2015년 중반까지, 예? 8월 10일까지 지수는 뭘 했나. 그래서 좋은 종목 사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2013년부터 지수가 뭘 가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아, 2013년부터 2015년 중반까지, 뭐, 요까지 것뿐이 더 올랐어요. 떨어지고 아우성 쳤잖아요. 그런데 한샘은 끊임없이 갔잖아요. 그래서 주도주를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주도주를 공부하는 거예요. 템플턴의 방에서 그래서 주도주 공부하는, 지도주 공부하는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주도주 찾는 법.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갈때 진짜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것도 비관주의자는 기회가 와도 이를 역경으로 만들어버리고, 낙관주의자는 역경이 와도 이를 기회로 만든다.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두 쌍둥이가 있었는데, 형하고 동생이 있었대요, 미국에서. 잘 써지질 않네. 아유, 안 써지네. 이거 어떡하냐. 어떤 때는 잘 써지고, 어떤 때는 안 써지고, 그래요. 마우스가 좋은 걸 사야 되는데. 잘안 써요. NOWHERE. 그죠? 노 웨어를 붙여 쓰는 거하고 떨어뜨려 쓰는 거는 전혀 다르죠. 어디든 갈수 없다와 어딘지 갈수 없는 것이 아니다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해석할 때두 쌍둥이 중에서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 외에는 뭐든지 할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두 형제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게 나는 뭘 생각하냐는 거죠. 지금 비관주의자냐, 낙관주의자냐? 난 낙관주의자는 기회가 와도 이를 역경으로 생각하고, 그죠? 역경이 와도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누굴까요? 역경이 와도 기회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일본의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손정이. 그잖아요. 아파서 죽을 때를 경험한데 책을 읽어서 뭐죠? 역경을 극복하고 세곳세 개의 거물급으로 성장했잖아요. 자, 우리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매수가 당해. 주가가 바닥일 때 매수가 당해. 아이, 전문가님 이거 왜 사요? 자동차 안 가는데. 아, 자동차 업종이 쉬면서 상승하지 못할 때 역발상 투자로 감행한 거예요. 어이, 뭐야 이거? 태원물산 오늘도 나가나 모르겠네. 아우, 잘 가고 있다. 그죠? 많이 올라갔네. 그죠? 아, 템플턴은 700몇 권뿐이 못 읽었어요. 아직 거기에 비하면 아직 멀었어요. 그죠? 또 가실까요? 시장이 하락할 것을 예상할 때 팔아야 된다. 팔아야 하나? 안 팔아야 되나? 사람들은 시장이 하락한다고 다 팔아버렸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살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해야 되고,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욕심을 내다. 아유, 머리로는 됩니다. 그러나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행이 답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하락할 것을 예상할 때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도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사려는 거예요. 약세장이 눈앞에 왔다고 느낀다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훌륭한 기업을 다 팔아야 됩니까? 회사의 전망이 매력적이라면 시장이 떨어진다고 아까 봤잖아요. 종목이 시장이 떨어지면 새로운 업종에서 펀더멘털이 바뀌면서 거기서 수익이 엄청난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와 관계없이
업황이 살아가는 종목이 큰 수익을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일을 벌려요. 그래서 주식 전체 시장의 흐름은 물론 특정 종목의 주가 흐름도 결코 경기 여건과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공부를 안 하죠. 제 방에 있다가, 아이고, 일주일만 공부하다가, 에라, 뭐, 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고 딱 나가버려요. 그거 어떻게 배웠을까요? 그리고 또 가서, 다른 데 가서 또 헤매죠. 뭘 배워야 되는지. 홀로서기를 그대로 공부를 못했으니까.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단순히 맞고 틀릴 확률만을 고려해서는 게 아니라, 기업이 진짜 가치가 있는 좋은 기업을 사고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건안 배우고 차트로만 뭘 전부 다 그냥 깡통 내고 부실 기업 샀다가 필리 피셔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60 내지 80% 조정해도 견뎌내라 그래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필리 피셔의 아들 캠 피셔는 뭐죠? 손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샀는데 10% 떨어졌습니다. 손절했습니다. 다른 종목 다시 바꿔 탔습니다. 그것도 10% 샀는데 또 손절합니까? 맨날 손절하다가 그래서 9억을 날린 거예요. 아, 손절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10% 빠졌잖아요. 손절하면 죽어요. 손절했더니 망했어. 저희 친척도 5억을 날렸어, 손절하다가. 아, 무슨 놈의 손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공부도 안 했던 사람이 손절만 하다가 돈다 날려버렸어요. 좋은 기업은 손절이 정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가가 추세 전환할 때더살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맨 손절하다가 돈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건 부실 종목이면 네, 그러면 시장 손절해야죠.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그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떨어지기만 하면 두려운 거예요. 시장 전체가 일시적으로 큰 폭이 떨어져도 올바르게 선택한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한다면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앞서 기록했던 고점보다 50% 이상 떨어질 것이지만 나중에는 다시 고점을 넘어서더라. 이게 뭐예요? 실제로 그렇죠. 종목이. 이번에 불과 지수가 요만큼 올라왔는데, 그죠? 지수가 요만큼 올라왔는데 종목들은 난리 쳤잖아요. 지수가 요것뿐이 안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680포인트를 빠졌는데, 요까지 올라왔는데, 종목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템플턴 종목을, 떨어졌다고 팔았던 종목을 다시 가서 한번 보세요. 뭔 일이 벌어졌나? 좋은 종목을 들고 가라 그러면 다 손절해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요. 안타깝죠, 저는. 보면 정말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는 욕망이 우리를 자꾸 어디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도달할 수 없는 곳을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은 뭐요? 거기에 있는 거죠. 파스칼이 뭐라 그러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 있기를 두려워해서 실패를 가져가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이거를 제어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서 뭘까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일. 가장 어려운 거.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려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인격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누구요? 상대방을 다 통제하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 통제하려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남을 통제하고 싶어 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내가 안 되는 것도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모든 것을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그러지, 자기 자신을 통제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인격자고, 그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고호인이라고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다 잘했고, 상대방은 다 못한 거로만 보이지,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내가 잘못했고 상대방이 다 잘했다 생각이 든다면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죠? 다 모든 사람이 자기 통제할 생각은 전혀. 주식시장에도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주식시장에도 가장 어려운 게 자기 통제예요.
내가 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나 참아낼 것이냐? 역시 참아낸 것만큼 수익은 커진다. 근데 그 통제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죠? 자, 종목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하늘바 템플턴이 정말 여기서 사줬습니다. 템플턴도 마음이 편했을까요? 절대 안 편했습니다. 회원님들이 인내하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견뎌내고 우리 회원들이 잘 견뎌내고 있는 게 감사할 뿐이에요. 왜요? 올라갔습니다. 많이 수익 줬잖아요. 또 샀습니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템플턴이 믿겠죠,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아, 전문가님, 돈 버는 기업이다. 바이오 종목 괜찮다. 들고 가자. 좋은 일 벌어집니다. 사세요. 또 사세요. 또 떨어졌습니다. 또 사세요. 또 사죠. 또 사세요. 아이, 진짜,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말이야. 이렇게 수익 났던 거 다 까먹고 이제 속이 터질 죽을 것 같네. 아이, 또 사라고. 이게 또 올라갔어요, 지금.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인내하기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정말 안타깝죠, 저는. 뭐죠? 사막 콘덴서. 너무너무 안타깝죠. 장기 투자하는 거는 이게 쫓아가서 급등 나간다고 멀리 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가서 질른 겁니다. 그죠? 질렀어요. 무진장 수익 냈으니까 500몇 프로, 거의 600%가 넘었으니까 이게 이제 더 갈 것 같은, 여기서 이제 산 사람들은, 그죠? 100몇 프로 났으니까 얼마나 수익이 좋아요. 이게 또 쫓아가니까 갈 것 같잖아요. 쫓아가서 질러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떨어지면 이제, 여기 떨어지니까 이제 죽을 맛이죠. 안 잘라줘가지고, 그죠? 참아라. 좋은 일 벌어집니다. 갖고 가보세요. 못 들고 갑니다. 이걸 어떻게 참아, 고통을. 참았다면, 이만큼.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런데 이거 절대로 못 참아요. 여기서 이 떨어진 거에 대한 절대로 못 참습니다.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조금만 참았으면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참아요? 개인 투자가 그래서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못 참는 성격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다 장기 투자는 안 하고 어디로 가요? 전부 단타방에 가서 그냥 몰래 쏠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못 참기 때문에. 당장 먹어야 되는데. 그죠? 아, 오늘 한 끼 굶는다고 여러분 굶어 죽습니까? 아, 좋은 주식 하면 부자가 된다고 해도 이거 못 참습니다. 자기 통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참았더니 대박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참아요? 안 보이지요? 이걸 보이면, 이게 보이면 투자의 안목이잖아요. 이게 보일까요? 어떤 사람이 보이나요?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일까요? 여러분이, 그죠? 아, 이게 보이면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입니까? 아유, 참. 이렇게 올라가니까 쫓아가서 사고 싶잖아요. 나 빼놓고 도망가니까, 그죠? 도망가니까 그냥 확 가서 샀더니. 단가가 너무 올라가 조정 들어오니까 그래서 못 견딘 거지. 뭐 저 따위 전문가가 있나. 가만히 들고 가면 들고 가세요. 제발 좋은 일 벌어집니다. 장기 투자니까 그냥 보유해보세요. 이거 못 참죠. 손실 나니까. 그거는 피라미드 가서 쫓아가서 왕창 사면 어떡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쉽죠. 가만히 있기만 했으면 그냥 그죠. 수백 프로를 벌어지는데. 얼마나 갔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못 참기 때문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수익을요. 168%가 나가는데.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템플턴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이걸 보여준 거예요. 템플턴도 이걸 얼마나 어려울까요? 올라갔습니다. 떨어지는데 잘라줘야 될지 손절시켜야 될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더 사게 만드는 거예요. 기업이 좋다. 아마 좋은 일 벌어지니까 믿고 한번 들고 가봐라.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더 나니까 믿음이 가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가잖아요. 그런데 다 잘라버린다고요. 손절해버린다고. 기업을 믿어야 되는데 기업 못 믿는 거예요. 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다 나와.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님 나240% 났는데 어떡해요? 더 살까요? 사세요. 우리 방에서 공부하고 1년 만에 또 찾아왔어요. 다 나와. 제가 더 사세요. 오늘 어떻게 됐는지 보자. 아, 또 올라왔네. 아휴. 그날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요 날이었어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할까요? 해보세요. 240% 났는데 더 수익 좀더 내고 싶어요. 사세요. 아직 고평가니까 들고 가보세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더 살았더니 못 샀어요. 그랬더니 뻥 나갔어. 그 다음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또 떨었어요. 또 올라가요. 또 살아.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이잖아요. 다 팔아버리고 없어요. 아, 이게 올라가면 그냥 이거 잘라먹느라 바빠서. 그죠? 잘라먹어 떨어지면 좋다고. 아이고. 근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템플턴 식구들이, 아니, 수익률 자랑하게 하면 안 해요. 아, 뭐100%, 200%, 300% 이게 낸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이게 뭐 몇십 프로 낸 거는 이게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지 안 해요, 잘. 그래서 템플턴 방은 수익 못낸 방. 아, 뭐 이렇게 알려졌나 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들고 있는데. 수익이 얼마예요? 이건 참 답답해져도 봐도, 아이고,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는 몰라서, 투자는 이렇게 가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막 콘덴서? 아이고, 또 올라갔네? 뭔 일이냐? 오늘은 수소차가 누가 올라가냐?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반등을 해줬네요. 자, 아, 시간이, 나제 강의만 들이하느라 종목 진단을 못 해줬어요. 궁금하신 거 올려주세요. 아, 정신없이 강의를 해도 제가 다 부자 되라고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는 거예요. 제발 부실 종목 잡지 말고, 풍강이요.